국립해양주사원에서 전해드리는 5월 셋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서 2022년 인천항 제1항로 유지준설 수로 측량 6차를 실시합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해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후포항 부근의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후포항 서방파제 등대 광달거리가 8해리에서 9해리로 5월 3일부터 변경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매물도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북매물수도 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및 매물수도 서방 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비호 등부표며 설치 목적 소멸로 5월 3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남해안 광암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훈련일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호산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5월 19일 19시부터 22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서해안 경인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합니다. 5월 19일 23시부터 5월 20일 3시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